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웃습니다. 임자 생이 나는 날. 아, 죽을까 대신 할머니 아비. 아, 낙수 대신 할머니 아비. 선녀야가 이렇게 보니까 한숨부터 나와. 아빠야 보니까 막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아빠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로움이 있어. 남자가 아빠한테는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독한 사주다 그래. 근데 아빠가 지금 내가 왜 아까 정신 차리라고 했냐면 아빠가 이렇게 여자 때문에 온것 같이 보이는데 아빠야 보는데 한수미가 나와. 작년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 아빠야가. 근데 이렇게 선녀가 보니까 아빠가 도니아도 없죠? 도니아가 한 개도 없죠? 맨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반짝반짝한 데 거의 가 있었죠? 술이야 먹는 데 가서 맨날 도니아 썼대. 우리가 보니까 그래. 선녀가 보니까. 그래서 한심하다. 아빠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드디어 4년 전에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어디서? 룸사롱에서? 네? 화류계에서? 네. 그거 어떻게? 회사에서 이제 그 이제 회식 차원에서 걔는 그런 여자가 다른 여자하고는 틀려요 진짜. 걔는 진짜 나한테 잘해주고 착하고 예? 또 그런 여자 마음도 따뜻하고 그런 여자 없거든요. 다른 눈사롱 여자 하면은 뭐 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걔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절대로 아니에요. 몇 살인데요? 지금 이제 한 20살 차이 납니다. 지금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예?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거든요. 근데 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사례자님 이 여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 왜냐면 사주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도 그렇고 둘이서 이렇게 궁합을 보면 상충에 원진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3년 안에는 헤어진다 소리가 나와요. 아니 지금까지 이제 원래 그 연인끼리도 뭐 한 달도 안 돼서 헤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4년 됐거든요. 그럴 상황이 아니야. 4년 동안 본인하고 사귄 거야? 내가 볼 때는 사귄 게 아닌 걸로 나오는데? 아니 사귄 거예요. 아, 사귀었으니까 지금까지 만나왔고 비록 제가 뭐 돈을 들여서라도 계속 찾아갔지만은 뭐 또 왜냐하면 그래야 또 만날 수 있거든요. 이게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옮길 때마다 이제 연락처를 주면서 오빠가 꼭 와. 오빠가 나하고 통해. 그 영업하는 거지. 영업하는 거지. 누가 딱 봐도 이 여시코빵망이가 여기 사례자님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도 내가 이제 어느 날 네?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예? 너 결혼할 생각 있냐? 나 너하고 결혼할 생각 있다. 그래도 있다고 했어요. 진짜로. 내가 보니까 응.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 아빠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착각이요? 이 여자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좋아하는 마음이 1도 없는데. 아, 답답하네. 사려야 될 것 같아. 돈은 여기다 얼마나 갖다 준 거야? 아빠 빚지면서. 이렇게 돈 엄청 많이 이렇게 갖다 줬다는데. 뭐 사실 뭐 만나려고 이제 빚은 많이 졌지만요. 아무튼 간에 여자한테 다 쏟아부은 거 아니야 이때까지 번 거. 그런데 이거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사람은 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도 제 나름대로 걔도 뭐 결혼한 마음. 이 여자 내가 얘기할게요. 이 여자 돈 안 주면 연락 끊어. 이 여자 끊는다고. 한번 해봐 한 달만. 한 달 동안만 이 여자한테 돈 안 줘봐. 아니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오빠 이제 결혼할 생각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뭐 직장도 많이 알아보고 너 혼수 같은 거 필요 없다. 에? 너만 오면 된다.
너의 그 따뜻한 마음,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좋다고. 신분 세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하루게 나갈 순 있지. 신분 세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부부가 살 수가 없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둘이 상층에 원진이 있어서 본인만 좋아하는 거고 여기는 끼가 많아서 밤도깨비 마냥 돌아다녀야 돼. 근데 그거 다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할 수 있겠어? 저는 할 수 있는데 안 될까요? 그러면 저기 뭐야 굿이라도 해서 에? 다시 돌아오. 무슨 굿으로 사람 사고 그래. 정신 차려. 그 돈으로 빚 갚아. 정신 차려. 무슨 굿을 뭐 아무나 뭐 굿하냐 아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2년 합의해주고 이런 건 있어. 혼인 염탐굿이라고 이런 굿은 있어도 그 여자가 아빠한테 뭐 딱 붙게 하는 그런 굿은 없어. 정말 안 될까요? 나는 진짜 걔를 사랑하고 진짜 걔를 저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왔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라도 안 될까요?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요. 사례자님,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여자 사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랑이냐고. 돈 주고 이렇게 잠자리하고 이런 게 사랑이냐고. 정상적인 연애냐고 이게. 비록 돈은 들더라도 그래도 그 마음만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연인들도 뭐 돈을 쓰면서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연인들도. 예? 저도 뭐 사랑하니까 쓰는 건데. 예? 이건 사랑이 아니야. 여기 사례자님이 여자한테 이렇게 외로움이 있어서 이때까지 여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연애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삼재란 말이야 본인이. 그쵸? 네. 삼재가 지나가고 지금은 아직은 딱 들어오는 사람은 내 배필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정도 있다 보면 돌싱이든 아빠는 흠이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본인은. 본인이 이 삶을, 결혼의 삶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화력에 있는 그 여자친구는 정리를 하시고 이거는 돈으로 연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화류계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신분 세탁을 해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상층에 원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정도 삼재 지나고 나서 결혼 운이 또 들어온단 말이야. 늦게 들어와요. 결혼 운이. 2년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본인 사주가 여자가 흠이 있어야 돼. 아, 흠이요? 흠이라면 돌싱이든 아니면 외국에 타국 멀리 있는 여자든 그런 여자를 만나야만 내 부부 생활이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인연이 있으면은 좋죠. 저 인연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인연이. 네. 그래서 이 여자는 정리를 하시고 이 시간에 내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뭐 내가 여자 안 만나고 다른 쪽으로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거나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능력 있는데 더 이렇게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공수.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